될 것 같은데요. 자, 볶은 소금과 일반 소금이 오. 같이 있습니다. 색깔이 확연히 다르네요. 아, 너무 달라요. 진짜 안 볶은 소금에서는 쓴맛이 확 처음 돌고 볶은 소금은 짭짤한 맛이 나오다가 약간 단맛까지 풍미가 나는데 기쁨이 진짜 구수하다, 고소한. 이거는 구수한 게 아니라 고소하네요. 이 소의 각 부위의 어떤 그 맛이 다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. 굉장히 풍만하다고 그래야 되나? 아, 이 맛이야. 와, 진짜 진하다. 약간 이게 소가 선정이 잘못된다든지 만약에 뼈가 잘못되면 약간 누린내도 나거든요. 네.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핏물 완전히 빼야 돼요. 그리고 완전히 뺐다고 하더라도 이 끓이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그 혈액이 응고되면서 여기 저 부유물이 뜹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 10시간 끓인다고 불 붙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. 아니 역대급 먹어본 전랑탕 중에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의... 제일 맛있습니다. 아 진짜입니다 이거는. 형님이 설렁탕 인정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인정할 사람 없습니다. 어. 저는 같이 방송한 이후로 안경을 벗고 드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. 왜냐하면 이런 국물 우려내는 걸로는 정말 일가견이 있으시거든요, 형님. 아. 이렇게. 하여튼 저희 저 백년 설렁탕의 레시피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2시간 핏물을 완전히 빼는 것. 네. 그거하고 이제 소금은 볶아서 순화시켜서 간을 하는 것. 그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존경합니다. 아이고. 정말 존경합니다. 자, 우리 사장님 오늘 알토란 함께 해주신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 아들한테 이제 4대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아들 때에서 200년을 갈 수 있는 또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한식사의 어떤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